정오각형에서 이 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, 이렇게. 원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, 이런 원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따져 볼 수가 있겠는데, 이 원에 대해서 이 변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, 이각은 다 똑같은 거죠, 이렇게. 이 각들은 다 똑같은 거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변에 해당되는 각, 이 변에 해당되는 각, 이 변에 해당되는 각들이 다 똑같은 거죠. 그러면, 여기에 대해서 이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x가 되겠습니다. 이게 x면 이것도 x가 되죠.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그런데 이게 2a이면 이게 외곽으로서 이각과 이각을 더한 2a가 되겠네요. 그러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똑같네요. 그러면 1이면 이 CP의 길이도 1을 그냥 가볍게 구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 삼각형이 밑각이 지금 밑각이 AA인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큰 삼각형도 밑각이 AA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다가 나오겠죠.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x와 1의 관계는 큰 삼각형에서 1과 이거의 길이가 이게 x고 이게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똑같은 거죠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이 2차 방정식을 세운 거죠. 그래서 이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x의 값은 a를 1로 놓고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가 나오겠죠. 근데 x는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. 그러니까 플러스가 답이 되겠네요.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x의 값이 되겠네요.